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는 3월 중순입니다. 미세먼지와 비가 번갈아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씨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리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셀레스트론 NEX GO DX 키트라는 제품인데요. 2024년 3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0, 약 5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 중인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제가 다른 쌍안경과 망안경에 사용해 보니 단단하고 견고하게 체결이 가능해서 쓸만하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옵니다. 동네 공원에 나왔는데요. 3월 중순 봄입니다. 어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하늘은 지금 맑지는 못합니다. 구름이 지금 잔뜩 껴있는 모습이죠. 밤에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어제도 구름 끼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SV보니에 SV48P 망안경을 설치했죠. 예,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제 망안경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이피스 쪽에 그 스마트폰 홀더를 붙여가지고 이제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스마트폰 홀더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셀레스트론에서 나온 NEX GO DX 키트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써본 스마트폰 홀더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소개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당신이 얼마나 스마트폰 홀더를 많이 써봤길래 가장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SV보니 거를 제외하면은 다 제 돈으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이런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셨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스마트폰 홀더죠. 그리고 세 개는 박스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스를 개봉했고요. 예, 첫 번째는 그대로죠. 그대로고 요거 이제 SV보니에서 나온 쌍안경에 맞는 그 어퍼커 어댑터인데요. 이쪽 이제 저반부, 쌍안경 저반부에 요거를 장착해서 이제 보는 방식이죠. 요거 구멍이 이제 좀 안 맞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댑터를 장착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 요거 이제 NEXYG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이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자체가 무겁습니다. 예, 무거운데 여기 이제 저반 렌즈를 물리죠. 예, 물려가지고 고정을 시키는데 저반 렌즈를 물려서 망안경에 장착하면은 이 자중으로 인해서 처짐이 발생합니다. 예, 무슨 일이냐면 광축이 안 맞게 돼요. 이게 처져가지고. 그래서 이 Z축 부분을 지금 볼트 나사가 지금 있죠. 고정 나사가 아무리 조여도 처짐을 방지할 수 없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이제 이런 그 종이를 덧대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이 바닥에 면하고 좀 약간 띄어가지고 광축이 어긋나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종이를 덧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고요. 더 큰 문제는 주황색 힌지 있죠. 제 엄지 손가락 있는 부분. 스마트폰을 설치했을 때 이 스마트폰이 여기에 닿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구조상.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닿게 되면은 길어집니다. 삐딱하게. 예, 요건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이죠. 예, 이 아이피스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망안경에 고정되는 부분인데요. 이 망안경을 고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은 이 자중으로 인해서 처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볼트를 아무리 조여도 고정장치를 조여도 처짐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종이를 덧댄 거고요. 요거 좀 보시면 아시겠죠. 주황색 부분이 지금 핸드 스마트폰과 닿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 거리가 조정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 아이피스 아이리프가 작은, 거리가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보급형 아이피스에는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걸리죠. 지금 이렇게 여기 걸립니다. 주황색 부분이 스마트폰에. 그래가지고 이 걸리는 부분 보다 더 가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피스를 스마트폰 렌즈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밀면은 그만큼 접지력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 말안경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쪽하고도 또 걸릴 수 있고요. 이 밑에 구조물은 덤입니다. 예, 이 구조물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안경에. 그래서 이렇게 크고 무겁고 복잡한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제가 두세 번 써보고 그냥 여기 박스에 처박아놨거든요. 예,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입고 있었는데 작년 말인가요? 그래서 한번 어느 외국 해외 잡지에 이제 이 NEX고 광고가 있어가지고 국내 판매처에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찾아서 이제 제가 구입한 제품입니다. NEX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치우고요. 네, NEX고 GS키트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건 접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건 이제 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별로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 여기 이제 덧대라고 지금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예, 대부분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모컨입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이고요. 전지가 하나 들어있죠. CR2032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본체죠. 예, 본체는 일단 그 스마트폰 장착부 슬라이더는 기존 제품과 비슷합니다. 근데 굉장히 작죠. 예, 기존 제품 대비 무게도 대폭 경량을 잃었고요. 지금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가지고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열면은 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있죠. 예, 위아래 화살표 있고 튀어나온 돌기 있죠. 제가 지금 둘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돌기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보관할 때는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 사용할 때는 얘를 빼서 이 돌기에서 빼서 제가 좀 한 손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윗부분에 이제 조립하면 조립해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면 됩니다. 예, 지금 딱 소리 났죠. 그러면 이제 이쪽 홈에 아까 돌기가 딱 안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Z축은 웬만해서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이 수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NEXYZ가 그 처짐으로 인한 광축 밸런스 안 맞다고 말씀드린 그 점을 지금 거의 완벽하게 보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Z축 미동은 이제 포기한 거죠. 그 대신 견고한 고정 장치를 확보한 겁니다. 옆에는 이제 고정부죠. 아이피스 고정부. 그 옆에 그 얇은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아이피스는 별도의 어댑터 없이 고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장치는 딱 이제 두 가지죠. 여기 한 레버에 다이얼 두 개 있는데요. 그 상하 좌우를 요 한 축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훨씬 가볍고 처질 염려가 없어서 이걸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앞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런 제품은 좀 다루기가 굉장히 곤란했는데 이 제품은 다루기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내돈내산 구입해서 지금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말안경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SV48P 저 말안경에 지금 스마트폰 어댑터로 설치를 했습니다. NEX고 GS키트라는 제품이죠.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잠깐 빼볼까요? 예. 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그 아이피스 끝부분 배럴에 지금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별도의 뭐 주름진 그런 이상한 그런 관 있죠. 예, 별도 어댑터나 보안 장치 없이도 아이피스를 잘 잡아준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다이얼 하나로 이제 좌우 미동을 이제 할 수 있죠. 이게 상하 움직임, 상하 움직임은 밑에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위에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예,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여기다 스마트폰 올려도 간섭되는 게 없죠. 이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도 간섭되는 구조물이 없어가지고 그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좋고 예. 한번 이제 촬영 장면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숙한 풍경이죠. 예, 감시용 CCTV를 담고 있는데요. 요 저기 셀레스톤 NEX고 DS 키트 스마트폰 홀더는 그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간섭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 촬영을 지금 하는 거죠. 기존의 스마트폰 홀더 제품은 스마트폰의 무게 때문에 이제 세로 촬영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NEX고 DS 키트는 그에 비해서 가로 촬영 시에도 간섭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로 촬영해도 매우 편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영상 줌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보이죠. 잘 보이죠. 예. 물론 이제 SV48P가 아크로매트 망원경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 흰색 주변부로는 이제 보라색 색수차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억제된 수준이라고 전 이제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위에 이제 소나무, 그리고 밑에 장가지들 있는 모습인데요. 예, 지금 이제 2배율을 했죠. 2배율을 해도 그 지금 바람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불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그렇게 막 많이 흔들리거나 망원경 자체가 흔들리거나 스마트폰 홀더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촬영이 괜찮죠. 용이한 편이죠. 아, 참, 볼 때마다 참 감탄하는데요. 이 SV48P, SV모니 망원경. 지금 아크로매트임에도 굉장히 선명하죠. 솔방울부터 해가지고, 솔잎 하나하나까지 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홀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또 망원경 칭찬을 하고 있네요. 예. 인공 구조물 한번 잡아볼까요? 예, 지금 이제 표지판이죠. 도로 표지판. 저를 표지판을 보고 계신데, 이제 2배 동영상 촬영인데요. 예, 나뭇가지 잔가지부터 해가지고 표지판 글씨도 매우 선명하게, 예,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스마트폰 홀더가, 예, 망원경 저반부를 꽉 잡고 비교적 원만하게 촬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NEX고 DS 키트 스마트폰 홀더가 망원경을 잘 잡고 있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셀레스톤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폰 어댑터인 NEX고 DS 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전작의 불편함을 대부분 해소하고 경량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한 제품으로, 현존하는 광학기기 스마트폰 홀더 중 비교할 대상이 마땅히 없을 정도로 최상의 가성비를 갖춘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리뷰를 마무리해 봅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